볼까요? 5008 2020년식 차량이에요. 3년 정도밖에 안 된 차입니다. 이것도 아, 신소재인가요? 뭐지? 이게 그거는 패브릭이라고 하는 게 맞죠? 신소재보다는 네? 그냥 천 소재, 패브릭 소재와 인조가죽이에요. 뭐 시트 디자인은 테일이 있는데 소재는 레자에다가 직물이에요. 예, 이렇게 콜라보된 시트.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가볼게요. 이 지금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 이게 7인승 차입니다. 7인승 차. 오. 어? 이 밑에 이야. 오. 여러분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 예, 이런 건 좀 센스 있네. 그 테이블, 순정 테이블. 그 다음에 2열에 수동, 예, 커튼이 있네요. 수동 커튼. 오늘 그럼 3열까지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2열까지만 하는데 지금 신기한 게 있어요. 뭐죠? 예, 이 차는 네. 독립 시트예요. 2열에 3인 좌석인데 중간에 좌석이 독립이에요. 와. 예, 제각기 움직인다는 거죠. 다 하나하나가 의자가. 시트가 총 5개네요. 예, 독립 시트가 세 좌석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좀 특이하네요. 오늘 컬러는 나파 가죽의 딥 오렌지입니다. 근데 와. 딥 오렌지 원톤이 아니에요. 예, 딥 오렌지에 바닐라 색을 약간 콜라보를 합니다. 콜라보의 수준은 예, 저희가 한번 정해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콜라보를 할 거고요. 먼저 시트가 리무진 시트로 들어갑니다. 각기 독립된 좌석 리무진 시트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옵션 된 거 하나 채우기 들어갑니다. 아. 예, 아시죠? 비시즌이지만 통풍 시트 들어갔거든요. 예, 여름에 좀 너무 힘드셨대요. 예, 꿉꿉하고 땀 배출이 안 되고 통기가 안 되니까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자, 도어 트림도 지금 암레스트를 네. 이루고 있는 이 측면 패널과 그리고 이 패브릭 소재 있죠, 직물. 네. 예, 이 부분을 모두 바꿀 겁니다, 저희가. 예, 이 부분. 예. 2포인트인가요? 예, 2포인트고 오늘 여러분 위에 상부 대시보드는 진행을 안 하고 이 네. 대시보드 밑에서 이 부분 딱 있죠, 이 덩치 큰 부분. 와, 예, 치루네, 저기 예. 덩치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지금 예상하건대 이 차도 해놓으면 면적 자체가 넓어서 아주 느낌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놓으면 정말 멋들어지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T존 들어갈 거고 T존에 맞는 예, 이 부분 프론트도 한마디로 운전석과 조석도어는 이게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들어가 줄 거고요. 그리고 측면에 암레스트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지금 이 암레스트와 이 패브릭만 두 군데만 죽일 거예요. 오늘 백판 있나요? 백판이란 개념이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네. 이거 있죠. 테이블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 기둥 이 샤프트가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가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포인트로 너무 안 하면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밑에 하단부만 요 본판은 그대로 두고요. 하단부랑 테이블 있죠. 테이블 예, 이 부분 어떻게 한번 외부 패널만 네. 이 부분만 좀 가능하면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전부 풀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지금 기존 앰비언트가 있는데요. 예,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든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발광 자체도 너무 약하고 해서 없네. 예, 뒷문에는 없어요. 뒷문에 없기 때문에 뒷문도 들어가고 풀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쪽에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지금 뭐 뒤에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 뭐 EV6나 이런 차 보면 비대칭이잖아요. 운전자 네. 중심으로 다 쏠려 있다니까 네. 인터페이스가 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대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컨셉 잡기가 힘든데 좀 잘 만들어서 딥 오렌지와 바닐라 톤에 그 배색을 주고 예, 어떻게 콤비로 멋지게 연출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보드와 천장 빼고 그 밑으로는 모두 다 시공될 겁니다. 엠보싱 매트까지 시공될 거예요. 예, 엠보싱 매트는 아마 오렌지하고 콜라보해서 다 작업을 할 겁니다. 아, 기어봉 있나요? 기어봉 당연히 있죠. 기어 노브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주 이제 푸조답게 독특하게 생겼죠. 지금 전면부에 있는 이 가죽 그리고 이렇게 에어백 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 참 특이하죠. 네, 특이해요. 예, 이 핸들까지 모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안전벨트 다섯 좌석 예 5점씩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트 측면은 오늘 빠졌네요. 예, 시트 측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동 시트는 예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동 시트에만 시트 측면 트리밍을 진행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거는 아마 참고해 주시고 디자인 구성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결국님 중에 계신다면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공간은 바로 T존입니다. T존. 이 어마무시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이따만해요.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띠고 있는 이 T존이 딥오렌지와 바닐라 컬러 가죽의 옷을 입고 푸조 5008이라는 차를 어떻게 커스텀으로 탈바꿈 시켜줄까, 이 고민과 설레임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작업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시죠. 가시죠.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예. 니 뒤로 넘어가다 내처럼 된 뒤. 진짜 과하지 않게 통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어이, 뭐야. 와, 뭐야. 버그를 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갔거든요. 조심해야 돼. 네. 내려갈 때. 아, 지금 뭐 여전히 결카는 바쁩니다. 지금 이제 차를 또 입고해 주신 우리 결구님들 이 차량들이 하루빨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해서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영상 하나하나에 숨어 있는 스치면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본인들의 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시거든요.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어제 그 영상에 내 차이 싹 지나가대? 이러면서 하고 있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 연말에 제가 너무 좀 바쁜 관계로, 예, 우리가 매월 이벤트 하는 걸 잠시 한 달 쉬었습니다. 이벤트에 앞서 우리 또 결국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달 이벤트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으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예, 이름하여 우리 또 찐결구님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참 혜택이 안 가더라고요. 매월 이벤트를 하는데 매일마다 댓글 나는 그런 찐결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니터링하고 의견 제시해 주시고 항상 또 곁에 계시는 든든한 우리 결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 그 찐결구분들을 위한 이 세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세 가지의 답을 저에게 이제 문자로, 지금 번호 나가죠? 이 번호. 예, 크게 나갈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답을 주시면은, 예, 그분들 추첨해서 제가 이제 주유 상품권, 예, 챙겨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낼게요. 웅피디, 예, 영상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웅피디의 고향을 맞추는 문제죠. 예, 1번 문제, 웅피디의 고향입니다. 자, 2번. 우리 결카가 창립한 연도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제가 이 결벽증 각혀라는 타이틀을, 예, 가게를 세우고 이 순간까지 지금 14년 동안 달려온, 예, 그 창립 연도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2023년 한 해 우리 결카 매장에 가장 많이 방문한 차량의 모델. 예, 이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성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2023년을 정말 결카를, 예, 더욱, 예,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빛나게 한 그런 차량의 모델이, 특정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웅피디의 고향, 그 다음에 우리 결카의 창립 연도, 그리고 마지막 우리 또 결카에 가장 많이 방문한 차량의 모델, 이 세 가지를 맞추신 분께, 예, 추첨을 통해서, 예, 주유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 뵐게요. 푸조 앰무시매트 깔기 전인데요. 시장님 전기 작업하고 계시고요. 바닥이 상당히 더럽네요. 괜찮을라. 이런 거 깨끗이 청소하고 엠보싱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차 푸조는 하나부터까지 희한하게 돼 있네요. 커블도인데 보통 분할된 이 부분이 분할돼야 되는데 이 분할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 몸이에요. 보이시죠? 여 뒤에도 여전히 자부심 있는 푸조 마크 박혀 있고요. 지금 이게 하나의 사출이라서 재질이 다른 것처럼 보이게끔 이제 질감은 이렇게 바꿔놨는데 서로서로 같이 하나의 공통된 파츠입니다. 붙어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죽으로 지금 트리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네요. 홍커버도 모양이 참 독특하죠. 이 중간에 엠블렘이 이 지금 사자 모양 여기 있는데 워낙 이 디테일이 작고, 아, 이 부분으로 가죽의 홈커버 트림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디테일이 매우 작아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길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 포조 강적이네. 강적 보이시죠? 가죽 안에 다 박힌 거 디테일. 엄청 힘들었는데, 예, 작업 성공했습니다. 다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예, 멋들어지게 핸들하고, 예, 콜라보 돼서
아마 잘 조립이 되면 또 이렇게 멋지게 연출이 될 거예요. 좀 기대가 되네요. 네, 푸조 5008입니다. 기어노브고요. 생긴 거 보면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아 보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지. 이 부분의 가죽을 좀 바꿔볼 건데, 와 분해가 프랑스 차 분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 한번 바꿔볼게요. 요 이 가죽 검은색이잖아요, 맞죠? 예, 이걸 바꿔야 됩니다. 검은색 가죽은 이 푸조 안에서 살리도면 안 돼요. 꼭 바꾸어야 말겠습니다. 기어노브 가죽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예, 디테일 한번 해주세요. 나파 가죽으로 딥 오렌지 컬러로 싹 해놨습니다. 멋지죠? 딥 오렌지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본 푸조 5008의 기어노브입니다. 그립감이 예술입니다. 네, 푸조 5008 콘솔 밑에 드림인데요. 지금 비닐로 포장을 해놨죠. 그 이유가 안쪽은 보이진 않지만은 나중에 다시 조립이 됐을 때 뚜껑이 열리고 했을 때 안에 보이는 곳이고, 다른 데도 다 전기선들이 맞물려 있고 한 곳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곳 이 한 면과 이 한 면 이 두 면을 빼고 밑에까지 보강을 다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본드를 치는데 이제 본드가 쭉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트림이 다 하고 다시 조립할 때 제거를 해야 되는 이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기고, 만약에 본드가 안 지워지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곳인데 본드가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작업을 한다. 일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까꿍. 연료 중입니다. 화이팅. 예, 지금 살짝 보이는 뒤통수가 푸조입니다. 이제 시트만 넣으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 그때 짐을 잠깐 넣어둔다고 청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립하기보다는 한번 청소를 해드리고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살짝 보여드릴까요? 살짝? 너무 빨랐나요? 살짝? 여기까지. 다 된 영상은 내일 올라가는 애프터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실내가 어떻게 바뀔지 내일 공개됩니다. 컷. 이건 알아서 잘라줘요.